서울시는 즉각 대응반을 파견해 긴급 방역을 실시하고 이 시설을 임시 폐쇄했습니다. 이 시설은 주로 노인들이 이용하는 주간 데이케어 센터 유형으로 이용자들이 매일 집과 시설을 오가며 가족을 접촉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확진자 9명의 가족들을 대상으로는 아직 검사를 하지 않아 추후 검사 결과에 따라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이로써 지금까지 서울 발생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,485명이 됐습니다. 인천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 이어 서울 수돗물에서도 유충으로 보이는 벌레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. 중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김모 씨는 어젯밤 11시쯤 샤워를 마친 후 욕실 바닥에서 1cm 정도 길이의 머리카락 굵기의 붉은 벌레 유충 한 마리를 발견하고 이를 중부수도사업소와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신고했습니다.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들은 오늘 새벽 현장에 도착해 유충을 수거한 뒤 서울시 물연구원에 맡겨 분석을 의뢰했습니다. 지금까지 지하 저수조 안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유치원의 집단 식중독 사고 조사가 한 달 넘게 진행 중이지만 감염 경로를 찾지 못하면서 유치원 폐쇄 조치가 오는 31일로 다시 연장됐습니다. 안산시 Thank you.